마녀바람이 초하루에 계속 반갑고요. 초하루 날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가 그치면 날씨가 아주 흔쾌히 공부 좋은 계절이 도래하겠죠. 공부 계절 하기 좋은 계절이 도래하면 또 한편으로는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옵니다. 가까운 석촌호수도 이제는 둘레길이 아주 곳에 창연해지고 부담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들이가 많은 계절에는 이렇게 글자들에게는 야외 법회, 순례가 많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뭐저 역시 이제 계절과는 관계없지만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화급성취 기도 관련해서 성지순례로 강화봉사, 진군사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동행했던 분들이 많이 보이시고요. 다음 달에는 설악산 동정암을 1박 2일로 갑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마음과 욕심을 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순례는 사실 불자라면 누구나 기도 성취를 위해서 성지 순례를 많이 갑니다. 요즘에는 해외 성지 순례도 기본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시대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순례 본연의 뜻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례란 배우면 순례를 함으로써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거니와 또 내가 불자임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시간이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불법에 더 귀의하는 그런 자리가 진정한 순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묵묵히 우리 순례하는 동안 지난날의 절로 참여하는 마음을 들고 실수와 잘못된 일도 돌아보게 되고요. 이렇게 걷고 이동하고 기도하면서 또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순례의 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라는 통과 의례에는 어느 정도 고행과 정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불자들은 사실은 몸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막상 다가오면 조금 더 편한 방법은 없을까? 이런 또 궁금한 공격을 해요. 조금 더 가까운 곳에 갈 수는 없을까? 조금 더 프로그램이 너무 심심해요. 아니요, 버스가 올라가지 않는 곳은 힘들지 않겠어요. 라든가 궁금해 이런 일들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현대 한국 불교에서 이 순례는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신행 문화, 중요한 트렌드가 됐다는 거예요. 사찰에서 단체로 가거나 또는 이제 신행 모임 또는 이제 홀로 성지 순례를 가거나 야외 법회를 가거나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순례의 의미를 놓치고 무리만 성지 순례를 가는 경우가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 순례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 이미 마음은 관광버스를 타고 저쪽에 성지 관광 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례의 참된 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 자체를 지나기 여행이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정말 오롯하게 벗어나서 성스러운 어떤 여행길을 가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말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흐르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교만 그러냐? 그렇진 않죠.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순례를 권하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순례를 통해서 종교적인 정체성을 찾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종교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 나아가서는 내면의 종교적 성장이 이루어진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일생에 한 번은 순례를 가야 됩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일생에 한번 메카 성지 순례를 합니다. 기독교도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살았던 이슬람의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들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초기 사제들이 활동했던 터키나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을 찾아가는 곳이 성지훈련가 될 것이고, 우리가 아는 이제 힌두교도들에게는 인도의 갠지스강이나 바라나시 뭐 이런 것들이 성지의 훈련 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반해 불교에서는 고대 시대부터 부처님의 발자취가 담겨 있는 성지를 순례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불교의 성지 순례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부처님의 제세 시대부터 등장을 해요. 초기 경전인 대반 영감경을 보면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더 이상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미리 걱정하는 아난다 스님에게 부처님께서 직접 성지 순례를 제시하십니다. 그 경전이 법회보 보면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면 같이 좋을 내용 같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아난다여부터 생상세계 전할 것이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다여,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칭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네 가지 장소가 있다. 아난다여, 여기서 여래가 재현하셨다. 여기서 여래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셨다. 여기서 여래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여기서 여래가 무교열반의 요소로 반열반하셨다. 라면서 믿음을 가진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성신사들과 성신녀들이 이곳을 방문할 것이다. 아난다여, 누구든 이러한 성지순례를 떠나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대반열반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지순례는 불교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유구하게 전해져 온 순례 역사를 볼 때 순례 역사가 곧 불교의 문화다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깝게는 우리가 잘 아는 신라의 원효스님도 당나라의 순례를 가던 중에 동굴 안에서 해골 물에 담긴 물을 마시고 일체의 유심주의 진리를 깨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통신라 때 해초 스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초 스님이 이제 인도 각지를 인도 순례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는 왕오촌 특국전도 순례 문화에 훌륭한 유산자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한 1200년 전에 홍법대사가 유명한데요. 홍법대사가 성지 순례를 시작한 후에 지금까지도 유서 깊은 전통으로 순례가 남아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본 순례 다녀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꼭 한번 가고 싶은데 일본의 시코쿠 88개 사찰 순례가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 불자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일본을 넘어서 세계적인 불교 성지 순례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의 고향 티벳, 티벳도 어떻습니까? 성지 라싸라고 하죠. 라싸라에 가기 위해서 그냥 가지 않아요. 오체 투지로 일부러 그러한 걷지 않고 오체 투지로 서서히 오체 투지로 고행을 길을 택해서 순례를 간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문화가 있다고 제가 옛날 어느 유당스님께 들었던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과거에 사찰의 신도분들은 사찰에 들어갈 때 차를 타지 않고 사찰에 들어가기 전 한 30리 전부터 걸어서 일부러 내려서 걸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의 통과 의례로서 그런 어려움을 견디고 넘어서는 기도만이 큰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순례라는 정말 쉽고 편하게 가는 것은 아니다. 수행과 공덕이 필요한 만큼 믿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에 있어서 불교의 순례를 생각하면 번개처럼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를 적어놨는데 위법망구입니다. 위법망구. 자, 법을 위해서 내 몸을 잃는다. 이건 해석하기 나름의 여러 가지 의미 있겠죠. 이 짧은 말인데 이 말 안에는 정말 절절한 불교의 귀한
마음 씀씀이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본 망고를 처음 접할 때가 홍가대학교 학위 시절에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법현 선생님과 현장 선생님에 관련된 이야기 들을 때 정말 목숨을 건 사막을 건너는 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고도자들의 치열한 수행을 빗대서 이번 망고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제가 이제 늘 가슴에 있는 말인데 어떤 사자오보다도 정말로 더 정신이 벌떡 들게 하는 이야기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 당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이 정말 생생하고 재밌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법현 스님의 불국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몇 줄 안 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하에는 온기와 열풍이 심해 이를 만나면 모두 죽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위로는 나는 새 한 마리 없고 아래로는 달리는 짐승도 없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망망하여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고 오직 언제 이 길을 가다 죽었는지 모를 사람의 해골만이 길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어준다. 불국기의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게 스님이 쓴 글인가 싶을 정도 아닙니까? 저는 이 글을 처음 그때 접할 때 굉장히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야, 이렇게 글이 나올 수도 있구나. 근데 실제로 인도 당시의 순례기란 말이에요. 법공님께서 썼던. 이 글을 보면은 마치 그 영화를 보는 듯한 그 망망대의 사막을 걷는 듯한 어떻게 보면 이게 지옥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고행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그런 영상들이 닥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안은 거친 땅이라는 몽골어예요. 고비사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비사막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몽골이나 중국에 걸쳐있는 아주 큰 사막이잖아요. 또 우리가 말하는 그 황사의 근원지기도 해요. 고비사막이. 또 법현 스님의 이제 인도를 가기 위해서 중국 장안을 떠날 때가 399년. 우리나라의 불교가 처음 도래한 때가 언제요? 37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불교에 들어온 때와 크게 다르지가 않는 때에 법현 스님은 그때 인도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법현 스님의 나이가 61이었습니다. 지금 60이면은 이제 제2의 인생이고 이제 새롭게 뭔가 배우고 제가 아시는 분도 뭐 문화센터 다니고 어디 다니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 60이면은 거의 젊을 때입니다. 그때 평균 나이가 40대였다고 합니다. 수명 나이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61이면은 이미 이제 극락세계 가기 위해서 문고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을 때 사실. 자, 그런 때 그 무엇이 그 노승으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그 사막을 걷도록 하였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법현 스님은 당시 이제 중국에 계유를 모아놓은 율장이 있어요. 그 율장이 굉장히 부족함을 이렇게 개탄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인도에 가서 계율이라는 책을 구해오기 위해 인도 순례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현 스님이 남긴 인도 순례기는 순례 도중에 겪었던 정말로 생생하고 위험하고 그런 고난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분이 있어요. 어느 스님이 목숨을 걸는 순례. 손오공 사오정 접하에게 누구요? 네,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죠. 현장 스님은 사실 우리 동국아지역에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중국에서는 좀 말할 것도 없고요. 현장 스님은 12살에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천재성이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전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성장할수록 정말로 이제 큰 스승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심오한 경전의 깊이를 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29살 때 제자 40여 명과 함께 사천성을 지나 그 험한 타클라마칸 사막을 향해 떠납니다.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이제 인도 그 부근에 있는 개빈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이르렀는데 가서 이를 때 보니
함께 떠났던 제자 40여 명은 다 죽었습니다. 죽고 현장 스님만 살아남았어요. 개빈국은 이제 북인도 지역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아프가니스탄 그 근처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그 마을은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사찰을 가니까 그 폐허지경인데 우연히 거기서 거의 죽어가는 노숙 한 분을 발견합니다. 현장 스님께서. 그래서 그 노숙을 지극하게 감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도로 아슈툴라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숙도 이제 그 각별함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인도를 떠나는 현장 스님께 책 한 권을 선사를 해요. 우리도 아는 유명한 경전 뭘까요? 그렇죠. 반야신경입니다. 근데 그 반야신경은 한자가 아니라 범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현장 스님은 항상 반야신경을 복종하면서 순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생사를 고비를 넘을 때마다 이 반야신경을 외우고 즉 반야신경의 가피로 무사할 수 있다고 전제. 그래서 이제 끝날 현장 스님은 이 반야신경을 알리는데 크게 공헌을 합니다. 티벳부터 중국, 한국, 일본 모두 반야신경을 지금 외워요. 물론 언어는 다르겠지만 모두 근데 가서 들으면 다 알아요. 우리가 반야신경 한문으로 워낙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현장 스님의 큰 공헌이 깔려있다. 자, 현장 스님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를 떠나는데 인도에 도착을 4년 만에 인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나란다 대학에 공부를 하는데 인도의 나란다 대학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골드 대학입니다. 여기에서 약 5년간 공부를 해요. 워낙에 머리가 뛰어났던 분이니까 5년 동안 정말 많은 언어와 경전 공부를 이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길에 또 많은 무수한 만행을 합니다. 17년간 그 인접하에 있는 약 130여 개의 국에 들려서 만행을 이어가요. 그리고 돌아와서 큰 인도 순례기가 대상 소역기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신라의 해초 스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초 스님이 쓴 이제 책이 왕우천 특국경이에요. 해초 스님은 이제 해로를 통해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로 가셨고요. 돌아올 때는 음료를 통해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도 국법 순례의 기록을 쓴 이제 내용을 보면 생생하죠. 그 중에 한 문장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눈물을 천줄기나 흘렸다. 눈물을 천줄기나 흘렸다. 라고.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어떤 시나 또 문학 속에서 좋은 내용을 절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한쪽에도 그렇고, 아, 정말 절창이구나. 눈물을 천줄기나 흘렸다는 게. 그런데 반대로 죽을 권리를 천줄기나 넘겼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만큼 이 순례라는 게 목숨을 건 순례들이 과거에 스님들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 이런 유범망구의 순례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죽음에 기대했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결코 떠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목적이란 순례의 목적이란 오로지 부처와 진리를 향한 정말 뜨거운 법열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부처님 전에 몸을 바치는 뭐 소신 공양이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몸을 바치는 거룩한 순례자의 공양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돌이켜 보면 불자라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불교를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였던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오로지 불교만을 생각한 채 나를 내려놓을 때 정말 비로소 불교가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없는 구도행의 눈물 흘린 위법 망구 불법을 온전하게 내려놓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불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무엇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말을 우리가 한 번씩 하잖아요.
이런 헌신이란 말의 무게와 깊이를 다시 한번 숙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듣고 조금 후덕이신다면 앞으로 홀로 가는 여행마저도 이제는 성스러운 훈례가 된다 그 말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보니까 이제 오늘 여기 본문 자리에 학급성취 기도 우리 동참하는 분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계시니까 또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기도자가 훈례자라는 거예요. 네, 훈례의 그 길이 얼마나 고난이 많겠습니까?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원소 접수한다고 참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고 마찬가지로 이 순례자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수한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순례자의 마음으로 임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갑자기 드리는 거예요. 앞에 보여가지고.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이 순례라는 게 자칫 유적과 기념문만을 쫓아가는 기념관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순례에 대해서 돌이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불광사 또한 훌륭한 불교 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의 전법을 읽은 사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순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 현대 불교 전법 사례로 우리가 대만 불광사를 말해요. 대만 불광사를 여러분도 가신 분도 많이 계실 것으로 참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대망사 불광 또한 1967년 성운 스님에 의해서 창건이 됐으니까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 우리 불광사 또한 한국 불교의 전법 정신에 준하는 전법 공동체로서 다시 우뚝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분 한 분이 정말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위법망부의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 정말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불광사 가족들은 매일 수시로 불광사라는 성지를 순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맥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성과 속이라는 경계 일주문을 넘어서고 이 불광사 안에 들어와서 합장 은사를 올림으로써 이미 여러분은 불광사라는 성지 순례의 기와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벗어나 기도와 수행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성지에 와 계신 거예요. 즉, 지금 여기가 바로 성지다.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내부 구성원들의 같은 마음과 같은 정신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화합의 마음입니다. 화합의 정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홍현은 어렵고 뭐 부족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대화를 나누고 정말로 올바른 합의점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길로 살아가기를 우리 함께 소원을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마음 가짐으로 기도자의 순례자의 마음으로 함께 반야의 지혜와 고연의 행운을 일으키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음 안녕히 계세요.